태풍은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지만 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계속 비가 오다가 이제 잠깐 그쳤네요. 그동안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꽃들이 많이 처졌었는데 이렇게 가드닝을 하다 보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또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날이 너무 더워서 꽃들이 조금 처지고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또 비가 흠뻑 내려서 이제 아주 생생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비가 와서 오늘은 그동안 밀어놓았던 꽃들 옮겨 심기와 또 새로운 꽃들 심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날이 뜨거워서 잘못될까봐 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이 배롱나무가 지금 정말 예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핑크빛의 꽃인데요. 핑크 벨리어라고 하는 품종으로 조금 내한성이 다른 배롱나무보다는 커서 영하 20도까지도 견딘다고 해요. 배롱나무가 중부지역에서 노지활동이 좀 힘들다 해서 저도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고 해서 키우지 않다가 이 꽃나무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랫동안 꽃이 예쁘게 피어서 항상 부러운 마음으로 보고만 있다가 올해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화분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화분으로 키우면서 다관형으로 키를 낮게 계속 가지를 잘라주면서 짧게 키워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배롱나무가 지금 두 그루가 있는데요. 이쪽은 꽃봉오리가 아직 피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 차례 피었다 졌는데 이 배롱나무가 생각보다 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에 심었을 때의 문제는 또 물을 계속 많이 챙겨주어야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롱나무를 알맞은 장소에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배롱나무를 올리고 나서 댓글에서도 중부지역 꽤 추운 곳에서도 배롱나무 활동을 시키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한번 정원에서 그렇게 키워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피하는 곳이 좋고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바람을 좀 막아주는 곳 그리고 해가 잘 드는 곳에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원에서 그런 곳에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꽃을 심기 전에 먼저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부용이죠. 이렇게 다시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용이 처음 꽃이 피었을 때 씨가 맺히지 않도록 시든꽃을 계속 잘라주면 위쪽으로 새로운 가지와 잎이 올라와서 꽃대를 또 물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까지도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꽃봉오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키는 훌쩍 커졌죠. 올해 처음 목화꽃을 보고 정말 신기했는데요. 꽃이 진 후에 생기는 열매도 아주 독특하죠. 그런데 이 열매가 생기고 나서 계속 비를 맞아서 특유의 그런 예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이 목화 열매를 보았는데 아주 신기하고 이 안에 검은색 씨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씨를 심으면 새로 목화를 키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씨앗 발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목화 씨를 여러 번 심었었는데 제대로 발화를 하지 못해서 올해는 아예 모종을 사서 심었더니 이렇게 꽃도 보고 열매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씨앗을 심어볼 생각인데요. 이 씨앗이 바깥쪽으로 지방질이 있어서 그걸 녹여서 심어야 된다고 하는데 좀 까다로운 씨앗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목화가 저는 올해 처음 이렇게 제대로 키워보는데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싹이 쑥 자라면서 위에 꽃대가 또 생기네요. 이렇게 처음 모종을 받았을 때 꽃이 3개 있었고 2개는 그냥 꽃이 폈다가 지고 요게 열매까지 생겼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더 이상 못 보려나 했더니 미국 부용이 그런데요. 미국 부용처럼 이 위에 다시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면서 또 꽃봉오리가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오후에 피는 초화와 꽃이 이렇게 한 송이 피어있고 잎이 소나무 잎을 닮아서 또 잎과 꽃을 이렇게 예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자연 발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쪽으로 씨앗이 날아왔던 것 같아요. 심지 않았는데 초화화가 싹이 올라와서 이쪽에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것도 자연발화가 잘 되는 꽃이죠. 자금성이 또 이쪽으로 날아와서 싹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자금성은 노지 활동은 못하지만 이렇게 씨가 여기저기 싹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심으면 정원에서 매년 볼 수 있는 단연생처럼 그렇게 꽃을 볼 수가 있고 이 초아화는 노지 활동을 아주 잘하죠. 화분채로도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도라지도 먹는 뿌리뿐만 아니라 정원의 관상용으로도 아주 훌륭한 꽃인데요. 한 차례 피었던 꽃들이 다 시들고 씨까지 맺혔는데 씨앗 맺힌 건 다 잘라주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렇게 가지가 올라와서 꽃봉오리가 많이 생기고 꽃이 연방 많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참 예쁘죠, 도라지 꽃이. 그리고 봉오리도 정말 예쁘죠. 피기 전의 모습입니다. 정원에 심어서 꽃을 보는 용으로 보아도 아주 예쁜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꽃도 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분홍색과 흰색으로 피는 도라지도 심었는데 올해 꽃은 피지 않고 아마 내년에 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름에 무더위와 긴 장마로 꽃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꽃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런 꽃나무들은 꽃보다는 잎을 보는 매자나무인데요. 이건 뭐 신경 쓸 것 없이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이 품종은 이런 노란색 테두리도 아주 매력이 있는데요. 매자나무가 크게 크는 종류가 있는 반면에 이 루비스타는 아주 작게 자라는 매자나무라 정원이 아담한 경우에 키우기 좋은 꽃나무입니다. 여름에 잘못될까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꽃나무 매자나무 루비스타입니다. 뻐꾹나리도 꽃이 꽤 오랫동안 피는 야생화입니다. 계속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꽃이 오랫동안 피어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 꽃은 금방 시드는데요. 아래쪽에서 계속 봉우리들이 올라옵니다. 연화승마가 꽃봉우리가 아주 많아서 계속 꽃이 피고 있어서 매일 한두 송이씩은 꽃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이 정말 단아하고 예쁩니다. 노지활동 잘하는 야생화입니다. 정원을 다니다 보면 곳곳에 자금성들이 있습니다. 씨가 날라와서 자라기도 했고 제가 또 옮겨 심기도 했는데요. 여름에 아주 강한 꽃이라 이 자금성이 요즘 정말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작은 꽃이지만 꽃이 많이 피어서 예쁘고 꽃이 진 후에 열매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게 나중에 빨갛게 물이 듭니다. 아주 매력이 있는 자금성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런 아주가들도 심어 놓으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마가 지난 후에 다른 꽃들이 많이 처진 모습이 보인다면 이 아주가들은 오히려 더 생생해지고 더 예뻐지고 또 이렇게 꽃까지 피워줍니다. 대청 부채꽃이 피었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났다는 뜻이죠. 4시 이후에 피는 꽃이라 이렇게 오후에 피는 꽃입니다. 그런데 정말 꽃이 오랫동안 피네요. 피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차례차례 피면서 오랫동안 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야생화로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는데요. 꽃이 정말 오랫동안 핍니다. 잎은 이제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는데 꽃은 여전히 피고 있습니다. 아주 기특합니다. 옥자마도 저녁 무렵에 피어서 밤새도록 피어있다가 낮에는 시드는 꽃이라 저녁 무렵에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이고 마침 비가 와서 더 움츠가 있어 보입니다.
잔디 마당 가운데에 나무나 꽃을 심을 때에는 잔디 엣지나 아니면 이렇게 화분 아래를 잘라서 이걸 묶고 잔디 엣지처럼 이용을 하는데요. 그냥 심으면 잔디가 자라서 보기가 좋지 않고 잔디를 깎을 때도 나무를 상하게 할 수 있어서 보호도 할 겸 이렇게 잔디 엣지나 아니면 화분을 좀 커다란 화분을 아래를 잘라서 그 안에 심습니다. 배롱나무도 이렇게 잔디 가운데 화분을 아래를 잘라서 묶고 그 안에다가 심어줄 생각입니다. 화분에 심었을 때에는 물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꽃이라 꽃나무라 물 관리가 조금 힘듭니다. 자주 주어야 해서 그래서 아예 이렇게 땅에 심고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진한 빨간색으로 피는 또 다른 배봉나무도 땅에 심었습니다. 이건 잔디지를 작게 둘러서 심었고요. 추위도 추위지만 또 말라서 죽기도 하는 배봉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물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분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땅에 심어서 겨울에 보온을 좀 해서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땅에 하나는 화분의 아래를 잘라서 묶고 이건 정말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는 잔디지를 둘러서 심어주었습니다.